바르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손 한번 번쩍만 들어도 끝나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게 진짜 불교예요. 그래서 내가 법화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불교다 그렇습니다.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 법화경이야말로 진짜 불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방편설입니다. 대개가 방편불교예요. 거품불교입니다. 법화경은 이와 같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거 뭐 복 못 져가지고 절 못 해가지고 염불 못 해가지고 경전 몰라가지고 안달하고 조마조마하고 조바심하고 갈등하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갈등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니까. 하루에 경을 뭐 수백 권을 읽든지 쓰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삶이야.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저기서 지금 용맹정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삶이 그 삶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정진을 하고 있죠. 그 지독한 정진을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정진을 통해서 꼭 무엇이 얻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야. 법화경에는 손 한 번만 번쩍 들어도 어린 아이들이 모래를 뭉친다고 오줌을 싸가지고 모래를 뭉쳐가지고 부처님 탑이다라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그것으로서 개이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불교가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지. 사람을 불교가 사람을 조바심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 생기게 하고 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죄업이 많아서 그건 전부 방편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죄업 많은 중생이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아니고야 어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까? 이 부처님이 언제 고개 끄덕거릴 줄 압니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고개 끄덕거릴 줄 몰라요.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추운 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참 잘 또 알아. 이게 신기한 신통 아닙니까? 정말 신통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이 법화경은 바로 그 점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참 법화경 훌륭한 경전이에요. 불자가 돼서 법화경 공부 한 번도 못했다면 그건 아직 불자가 아니야. 왜냐? 법화경에서만이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화경만이 사람이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 법회 안 온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법화경에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부처님으로 보정한 숙이에요. 그래서 500제자 그냥 숙이품이 있고 500제자 숙이품이 있고 유학, 무학, 임기품 별별 그 숙의 이야기가 법화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나 뭐 4대 성문 같은 이들은 무슨 구체적으로 그 국토, 그 부처가 됐을 때 이름, 정법 주세, 상법 주세, 이것이 이제 낱낱이 명기가 되지만은 저 뒤에 가면 500명을 못 올 때기 같이 수기를 줘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똑같이, 불명을 똑같이 줘버려요. 여기 아무리 저 사람 숫자가 많아도 주지스님이 불명 똑같이 이름 그 저기 주면서 보살게 설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줬다가 야단나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500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줘버려.
나중에는 2,000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숙이져 버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그런 형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스란히 부처다. 전혀 손색 없는 부처다 하는 본래는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이제 나오죠. 상불경 보살.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상경불이야. 상경. 항상 사람들을 공경하고 거기는 이제 항상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는데 보살 비구야. 근데 이 사람은 참선도 안 해. 경도 안 읽어. 염불도 안 해. 절도 안 해. 목탁도 못 쳐. 아무것도 기존의 우리 신도인들이나 스님들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 사람은. 아, 또 하지도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참 하면서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같이 그렇게 엉터리로 숙여주는 건 난 안 받는다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도망가면 돌을 던져서 때리기도 하고 그럼 또 저만치 또 도망가서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부파경에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그게 그야말로 이 숙의의 하이라이트야. 거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립을 했대. 뭐 한참 당황하게 뭐 부처는 무슨 이름으로 어떤 나라에서 상법이 얼마 가고 정법이 얼마 가고 해서 이렇게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그 차츰차츰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생략이 돼가 차츰차츰 생략이 돼가 생략이 돼가면서 나중에는 그냥 상불경 보살을 등장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생명을 똑같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보증을 하고 수기를 주고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행본체요.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떤 공덕을 닦든 어떤 불교적인 행위를 하든 행행본체 본래 그 자리 그 어떤 일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지극히 고귀한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받들어 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바로 석가모니의 전신이다 그래요. 석가모니가 된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긴 데 인연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석가모니가 됐다. 법화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세상에 맨 처음 등장할 때 아주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거든요. 정말 불교다운 불교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선언서적인 그런 그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면 소승불교 사상하고 전혀 반대거든요. 전혀 반대로. 소승불교에서는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거쳐야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상불경 보살이 또 등장해가지고 당신도 부처님이야, 당신도 부처님이야, 당신도 부처님이야, 모두가 부처님이야 라고 해버렸으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소승경전에서 보면, 소승불교에서 보면 큰 난리가 난 거예요. 혁명도 이만저만한 혁명이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소승불교 사람들에게 박해도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가 이 법화경 안에 구절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입업사이라고 해서 법사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승경전을 의지하지 말고 대승경전만을 의지하라. 의요이 불이 불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의경을 의지하고 불요의경은 의지하지 말라. 불교에는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그걸 일일이 다 보고 나서 내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아 요게 좋은 경이자 하였어 이렇게 공부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최고 좋은 경전을 봐야 돼요. 아니 오늘 보고 내일 못 볼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그러기에 최고 좋은 경전, 가장 수준 높은 경전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오늘 경전이 좋았지만 내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70이 넘은 이후 마지막 8년 동안 설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후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후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법화경은 우리 인류에게 최후로 전해주고 싶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최후로 일러주고 싶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그 한마디는 당신은 부처님이야.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 한 거예요. 법화경을 처음 경리하면은 당신도 그대로 부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처님은 눈을 감으시면서 최후로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소승불교 이야기도 했지만은 저 앞에서 5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들었죠.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시원찮은 법문을 하는데 한 사람만 나가도 기분 나쁜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5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어. 그 보십시오. 법화경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한 불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교 역사상에 그게 경전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역사는 처음입니다. 법화경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5천 명이 부처님 법문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화경이 이 바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참이치, 진리란 참이치 아닙니까? 참다운 이치가 이 세상에 제대로 빛을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뭐 사사하고 요상한 거 거기에 홀딱 반해. 그런데는 그가 솔깃한 거야. 요상한 거. 법화경은 이러한 정신이 계승되어 가지고 결국은 조사 스님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육조 스님이 이제 그렇게 나무꾼이 한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보시를 했습니까? 지계를 했습니까? 인욕을 했습니까? 갱이라는 개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불교라는 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나무팔로 갔다가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그만 끝내버렸잖아요. 불교 공부 끝난 거야. 그 언제 그 사람은 손도 한번 들려가도 없었어. 나무불을 할 줄도 몰라서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끝냈잖아. 그뿐만 아니라 열반회상에 광역도하라고 하는 이가 있어. 이마가 늙적하고 번들번들하고 워낙 소를 잘 잡아가지고 인도사회에서 아주 이름이 나 있어. 광역도하라고. 소를 인도에서 제일 잘 잡는 사람이야. 힘도 장사고 이마가 그냥 막 늙적해가지고 소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이마가 번쩍번쩍하고 그냥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광역도하야. 그 사람이 어느 날 소를 한참 잡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왔어. 그래서 그 칼을
도마에다 다 꼽으면서 나도 현급 일천 부처님 가운데 하나다.